11페이지 11번은 중복 문제적이죠. 한 장은 넘기셔서 12번입니다. 12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1번.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실제 우리 민법에는요, 항상 법률 행위 시를 기준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공정한 법률 행위도 법률 행위 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도 뭐예요? 법률 행위 시.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자를 공부하잖아요. 그 말은 취소는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공부 안 해요. 왜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이익만 된다면 누구든지 다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X예요. 그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무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할 거고요.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물론 뭐죠? 맞는 점이죠. 이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죠. 5번. 대행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했어요. 자, 우리가 군방만 본인입니다. 다 누굴요? 대리인.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적이에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5번이 답이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13번이죠.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언제를 기준해? 법률행위 시에요. 그러면 법률행위 시에 불균형했다면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겠죠. 1번. 계약 체결 당시, 다른 말로 하면 법률행위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사후에 나중에 외부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거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고요. 3번.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군방만 본인이죠. 따라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이니까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행위 전환은 인정이 되니까. 4번.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대로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적용범위죠. 자, 증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꼼꼼히 주는 거. 왜요? 언제나 항상 현저히 불균형하니까요. 또 경매의 경우에도 104조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와 경매의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5번. 아무런 대가 관계나 부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증여가 떠올라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X. 2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을 고려해서 불균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3번 대리행위 경우 경솔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대방이 있었다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의사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이용하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에 성립한다. X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X고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요건을 다 뭐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X죠. 이런 거 느끼시나요? 혼자 풀 때는 아이씨 무슨 개소리인가 싶고 막 잘 안 됐는데 또 제가 앞에서 읽으니까 머리에 쑥쑥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볼 때는 아이씨 뭐 이렇게 길어 그지같이 막 뭔 말인지 왜 이러는데 제가 읽으면 좀 이게 어떻게 해요? 귀에 와닿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특혜 능력이 부족해서요? 이게 다른데 왜 다르냐면 눈으로 읽으시면은 띄어쓰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 띄어쓰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문맥이 파악이 잘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띄어쓰기가 되면서 문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실 때 눈으로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의외로 어떻게 해요? 문맥이 통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15번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자 법률행위 해석하는 것은 왜 하는 거냐면 법률행위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에서 결정되니까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 해석은 의사표시만의 해석으로 충분한다. 5. 맞는 질문인 거죠.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X죠.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 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돼서 뭔 소리인지 모를 때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 해석인데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속으로는 개집할 마음인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다. 그죠? 여기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규범적 해석. 이게 뭐죠? 표시.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을 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하는 대로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고 이 표우자 갑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 표우자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이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원칙이죠? 네,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자연적 해석은 뭐예요? 예외예요. 근데 지금 1번 질문은 결국 무슨 해석, 2번 질문은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얘기니까 X인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법률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상적 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된다는 말은 규범적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고 규범적 해석이 예외라는 말이니까 X.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죠. 답은 2번이네. 3번. 법률의 해석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 의사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규범적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표시주의죠. 이 자연적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의사주의죠. 그렇죠? 표시주의가 뭐예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표시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주의가 뭐죠? 표시주의니까 규범적 해석과 통하고요. 내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의사주의니까 무엇과 통하죠? 자연적 해석과 통하는 거죠. 따라서 5번. 표시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규범적 해석인 거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갑은 민법 1066조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그 유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요, 유언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양반이 뭐 했어요? 사망을 하면 그때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효하게 성립하는 시점은 뭐가 되는 거죠? 유언장을 작성할 때죠.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3번 갑이 사망한 때 이렇게 탄트카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결국 뭐예요? 사망은 뭐죠?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고 문제는 뭐죠? 성립하는 시기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 요식행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방식, 형식을 어떻게 해요? 갖췄을 때죠. 그러니까 요물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 물건 행위가 요구되는 물건이 뭐죠? 인도됐을 때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식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식행위가 유효하는 형식, 방식을 갖춰야 법률에서 뭐가 돼요? 성립되고 가장 대표적인 요식행위가 뭐죠? 유언인 겁니다. 그래서 유언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1번 유언장의 작성을 완료해야 비로소 유언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성립한 유언의 효과는 언제 발생하죠? 3번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효력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오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은 유효하게 한 요건, 유효요건,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효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조건에서 조건의 성취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죠.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다 그러면 8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인데 지금은 아직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인 겁니다. 8월 1일이 돼야 비로소 뭐가 돼요?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는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학교기본제사.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재단 이사장인데 출근하다가 갑자기 아이 그지 같은 걸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해가지고 갑자기 그날 운동장 팔고 건물 팔면
애들이 학기 중에 길거리 나앉겠죠? 따라서 학교 지번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에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해요. 따라서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유효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은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고 허가는 뭐죠? 유효권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 문제가 이렇게 나열하고 나서 요물계약을 집어넣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요물계약은 유효요건이 아니라 뭐죠? 성립요건이니까요. 아니면 뭘 짓냐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죠. 자,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다만 자기 앞으로 뭘 못할 뿐이 등기를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계약할 때부터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입니까? 얘는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까? 유효요건도 아닌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번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물계약이거나 아니면 뭐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인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농지 거래계약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유효하게 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갑이 을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 없어요. 근데 해제당하면 손해배상해 줘야죠. 해제당하면 계약금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오죠. 2번 X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죠.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요. 병은 선, 악, 본운하고 소유권을 갖죠. 따라서 병이 알고 있는 병이더라도 적극 가담 안 했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상속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자,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죠. 상속인은 포괄승계인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이라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와 Y토지를 기재한 경우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정소의 X토지를 상속받은 갑이 상속세를 면하려고 정명의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반사배질서 법률에는 무효이다. X. 세금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배질이지 않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항상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5번인 거죠. 4번.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무효냐 유효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표시도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답은 일단 뭐냐면 5번 보시면 무역업자 갑은 밀수자금을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밀수잖아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이게 무효가 되려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무효가 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고 알려지도 안 됐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는 경우는 5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볼까요? 1번. 유부남 갑과 유부녀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 이거는 지나치면 반사회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평생 동안은 지나치죠. 그래서 반사회적은 뭐죠? 4번. 갑은 국가 기밀을 빼주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5번, 4번. 공무원 갑은 퇴직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거죠. 그러나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죠. 이제 뭐 이중매매에 관한 사례 문제는 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보시면 갑이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게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판례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다면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따라서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먼저 등기한 사람이. 따라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병은 선악범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만약에 이러한 갑의 배신행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별식으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선의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병의 등기가 무효면 정의 등기도 무효고 정은 선의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뭐 받지 못하는 거죠. 1번.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죠. 왜?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죠. 2번.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은 강행복귀에 반하여 무효이다. X입니다. 반사회적이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시다가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가 조심하셔야 되냐면 불법 원인급여에서 이 불법은 반사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자,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무효죠. 왜 무효인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정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50만 원 초과된 부분은 뭐죠? 무효니까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0만 원 다 지급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초과된 50만 원 돌려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요? 강행복귀 위반은 뭐가 아니에요? 불법원위급여가 아니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 이유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을 다 지급했다면 초과로 지급한 50만 원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원위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인 것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인 것은 아닌 거죠. 4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말 그대로 뭐예요? 불법 원인급이니까 갑은 말소에 달려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X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여해서 해야죠. 5번. 을은 갑을 대여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죠. 이것도 무효인 이유가 왜 무효인 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단속법규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뭘 받습니까?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경우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 두 번째는 주택법이죠.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이죠. 주택법상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뭘 받습니까? 처벌은 같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유효죠. 왜요? 처벌은 받지만 유효죠. 왜요? 주택법의 규정은 뭐죠? 단속 규정인.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제도의 처벌. 아까 뭐죠? 유동적 무효였죠. 그죠? 무효입니다. 4번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반사회적이겠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도 뭐죠? 반사회적. 물론 이 청탁이 적법한 거라 하더라도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답은 2번이 되네요. 자, 7번이죠.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거죠. 기업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다른 말로 하면 채무 회피죠.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 나왔네요. 4번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에게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이죠. 이것도 뭐예요? 과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상의 자유의지 아닌데 이것도 지나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입니다. 6번 뇌물로 받은 금전을 수국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도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다시 말하면 비자금 범죄자금을 수국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1번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 연수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이죠. 소속 회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사규나 약정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평생 동안 이런 뭐가 되겠어요? 반사회적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지나친 거 아니고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미음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약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 더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기역, 디귿,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이죠. 반사회적 법률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데 반드시 맞춰줘야죠. 그죠? 이게 보통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부터 막 갑자기 뭐죠? 헷갈리기 시작하면 심장이 뭐죠? 벌렁벌렁 거리면서 이제 뭐죠? 뒤에 문제 배지도 통과 날아가게 돼요. 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8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해요?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질문이 틀린 거죠. 반복적이니까 답만 볼 건데 5번이죠. 만약 선의의 정의. 자, 정은 선의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 왜요?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정의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음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은 선이라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합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을은 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요 채권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을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2번이에요. 을은 병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거든요. 혹시 이때 이것도 갑을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매매계약의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니까. 갑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으니까 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병이 불법 행위를 일으켜서 갑을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이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의 채무자는 누군 거예요? 병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을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자로서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걸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번은 대의했다는 말이 없다고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될 채무자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하라고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자, 왜냐하면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중도금을 지급 받았다라고 나와있으니까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9번입니다. 반사질서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 그 대차 계약으로 인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 무효인 경우 이행한 것은 불법 원금이니까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2번 반사질서 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3번 자, 이 강박과 관련돼가지고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첫째,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근데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는 10년이죠. 또는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로부터는 뭐죠? 3년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무효이면, 근데 무효는 한 번 무효면 뭐죠? 여한이 무효인 거잖아요. 근데 무효는 기간과 상관이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협박을 당했다. 이것이 반사회적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왜 이런 판례 왜 나온다고요? 제척 기간이 경과돼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취소할 수 없는 상태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그죠? 두 번째, 혹시 이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죠. 네 번째, 다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탈된 상태라면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다.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위는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네 가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본초가 남편의 과거 부척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용서는 법적 성질이 감정의 표시인데요. 용서에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거 이 9번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에서 기출 시험에 나온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제 바람을 피웠는데 그럼 막 지랄하고 이렇게 저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했더니 막 그러니까 뭐 미안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라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각서 인간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제 뭐 당신과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하면 내가 확 뒤져버려야 되는데 당신과 애들을 생각하면 뒤져버릴 수도 없고 내가 참 잘못했는데 이참에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하니 다시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하게 이거 찢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용서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이혼소송 제기할 수 없어요.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요.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뭐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 법적 분쟁을 종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각서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뭘 받으셔야 돼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가져두셔야 이게 뭐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어떤 증거로서 그거였지. 그거 뭐 용서한다. 뭐 내가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피눈물을 토한다. 뭐 이딴 뭐 이런 거 써봐야 뭐죠?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래서 용서한 사유를 가지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처가 남편의 과거 부척관계를 용서한 때에는 이게 보통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 법원이 불륜을 부척관계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나가지고 그냥 딴 살림 차렸다가 아니라 외간여자 놀아난 것도 그냥 뭐예요? 부척관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척관계를 용서한 때는 그것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라고 했으면 한 그들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요 용서한 사유 가지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함부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인간관계는 용서를 많이 해야 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5번 법률행위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인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죠.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뭐죠? 법률행위 신고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가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특약은 반사회적에서 뭐죠? 기억나시죠? 이게 중요한 매력이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하는 약정은 뭐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언제 났냐면 2015년도에 났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2015년도에 이것이 뭐예요? 반사회적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성공보수 약정은 요 시점이 됐어요. 그 전에. 그러고 나서 드디어 뭐죠? 재판에서 승소해가지고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반사회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뭐가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았다면 효력이 발생했을 때 반사회적으로 평가되더라도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성공보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지금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주기 싫어서 재판한 거잖아요. 그 사람 좋겠어요?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은 판결 나기 전에 성공보수 약정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뭐 승소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뭐 판사가 뭐래요? 성공보수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반이 뭐라 해요? 대법원 부질러버리고 싶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언제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5번이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송사 세 번이면 집안 망한다. 그죠? 송사 세 번이면 누구만 돈 벌어요? 변호사만 돈 봅니다. 그죠? 변호사만. 재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번. 가장 좋은 건 뭐죠? 좋은 게 좋은 거죠. 반사회 질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이거 30평의 작년도 문제네, 그죠?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맞죠?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아, 이거 저 앞에서 나왔던 문제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아, 5번이죠, 그죠? 이중 매매가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만요? 대리만 가지고 따지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이고, 넘어서 11번입니다. 감남은 을료와 부첩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을에게 증여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현재 을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거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녀를 사랑해서 하트 모양의 촛불 켜놓고 반지를 준비해가지고 내 첩이 되죠.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미친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 줄게 그러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갑과 을이 첩 계약을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모르니까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를 해줬다면 반환받지 못한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이 문법 규정 때문에 을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갑
합과 을에 옳은 걸 찾습니다.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네요. 네 번. 갑은 을 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없죠. 다섯 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오죠. 왜요?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1번.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병명의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을이 이미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고요. 옳은 것은 기억띠를 리얼해서 4번이 답인 거죠. 좀 쉬었다가요. 12번부터 보도록 하죠.